올 한해 부산의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3.7% 올랐다는 공식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. 2017년 이후 7년 사이 두 번째로 높은 연간 지수 상승률입니다. 첫 소식 이만한 기자입니다. 2023년 부산의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1.33으로 집계됐습니다. 2022년의 107.35에 비해 3.7% 상승한 수치입니다.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올해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은 2022년의 4.8% 다음으로 최근 7년 사이 두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. 특히 신선식품 지수가 5.5% 상승해 연간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귤 21.1%, 딸기 20.8%, 토마토 17.7%, 파 15.5% 등 두 자릿수로 오른 품목들이 많았습니다. 신선식품 쪽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요. 그게 여름 폭염 등 이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귤, 딸기, 토마토 등 이제 과일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인상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신선식품 쪽에서 좀 영향을 많이 줬죠. 생활물가지수도 3.9%나 올랐습니다. 전기료가 22.6% 올랐고 도시가스 21.2%, 구내식당 식사비 11.2%, 보험서비스료 12.9%, 빵값도 9.1% 올랐습니다. 이 밖에 식료품비가 5.1% 올랐고 음식과 숙박비도 6.5%나 올라 물가지수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. 반면 내린 품목들 중에는 연료비 비중이 컸습니다. 경유가 15.3%, 휘발유가 9.3% 내렸고 승용차 임차 비용도 9.3% 내렸습니다. 냉방용 가전제품 가격도 내리면서 냉장고 3.6%, 선풍기가 4.2% 각각 하락했습니다.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.